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자, 이번엔 야외 CCTV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빈민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이동 속도가 좀 빠른 카피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골목 옥상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민가 맵은 총 7개의 CCTV가 있고 야외 3개, 1층에 2개, 3층에 2개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1층과 3층에는 각 계단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야외는 각 스폰 위치마다 하나씩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작한 곳이 외부 시장인데 왼쪽으로 틀면은 이렇게 CCTV가 하나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골목, 그 다음에 옥상 순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가시면은 이렇게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골목으로 향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CTV 하나를 부셨고요. 여기가 바로 골목입니다. 골목에서 흔히들 2층으로 많이 가시는 편인데 오른쪽으로 살짝만 틀면은 이렇게 CCTV가 하나 보이고요. 2층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 계단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은 위에 CCTV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 있는 CCTV가 되게 좀 많이 안 보여요. 되게 좀 그러니까 못 찾기도 하고요. 이 스팟만 잘 익히신다면은, 그리고 2층에서는 CCTV가 되게 많이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옥상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간판 뒤로 이렇게 CCTV가 보입니다. 물론 옥상 왼쪽에도 CCTV가 하나 보입니다. 옥상 왼쪽에 있는 CCTV는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층에서 보신다면은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되게 빈민가의 특징은 한 번에 두 개의 CCTV를 부실 수 있는 위치는 흔하지 않고 되게 한 곳에 하나, 골목에 하나당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 하나의 CCTV를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CCTV만 부수고 다른 골목으로 간다면은 그 CCTV에는 제 위치가 안 보이겠죠? 네. 자, 이렇게 옥상을 지나서, 그러니까 물론 이쪽 계단으로 가도 되는데 옥상을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흰색 트럭을 지나서, 네, 여기 다시 원위치 한 바퀴 돌았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과 시장의 중간에 있는 여기 1층 계단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CTV가 하나 있고요. 빈민가는 두 개의 계단으로 나뉩니다. 핑크색 계단, 그리고 건물이 핑크색이죠. 빨간색, 핑크색인 계단과 함께, 그리고 1층으로 쭉 노스 쪽으로 가시고 이스트 쪽으로 살짝 빠지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계단이 보입니다. 노란색 계단이 있는 세탁실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하나씩 있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 노란색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색 계단 3층으로 가시면은 2층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고 3층 끝에 이렇게 하나 존재하며,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빨간색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7개의 모든 빈민가 CCTV는 모두 부셨고요. 내부에 있는 CCTV의 위치는 되게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단의 시작 지점, 계단의 끝 지점 하나씩, 그리고 야외에 있는 CCTV가 좀 애매한데, 야외에 있는 CCTV는 스폰 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골목과, 제가 있는 위치는 시장과 근접해 있으며, 시장 바로 오른쪽에 레드 계단이 보이고, 그리고 이쪽이 바로 옥상
외부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조금만 걸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계단으로도 오실 수 있고 그리고 노란색 계단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아까 전에 2층을 많이 간다는 여기가 골목입니다. 골목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무조건 네, 노란색 계단 쪽으로 향하게 되고 오른쪽 그 레드 계단으로 가시려면은 밑에 층으로 무조건 밑으로 가야 된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기는 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CCTV 위치 가이드 네, 모두 다 소개해드렸고 약간 좀 야외로는 넓은데 그러니까 야외 주위로는 그러니까 스펀지점마다 다 한 스펀지점에서 다른 스펀지점까지 가는데 길이가 약간 길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동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빈민가 CCTV 가이드였습니다.